OCR 기능과 유튜브 영상 관련 분석 쪽에 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외에 앞서 살펴봤던 분석 기능에서 놀라운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링크 리더가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GPT-4에 있는 수백 개의 플러그인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망설여지시니까 앞으로 제가 실속 있는 플러그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링크리더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플러그인의 설치부터 활용까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챗GPT에 접속하신 뒤 상단에 있는 GPT-4 아래도 플러그인 enabled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아직 설치된 플러그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플러그인 스토어를 눌러 파퓰러에 있는 링크 리더를 설치해줍니다. 그럼 아까 설치된 플러그인이 없다고 표시됐던 자리에 이렇게 링크 리더 플러그인이 설치된 것으로 뜹니다. 체크 표시를 통해 활성화를 시킨 후 우선 링크 리더 자신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PDF 문서, 파워포인트, 파일 등의 URL의 내용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DF 파일을 먼저 분석하도록 요청해보겠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 한학수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유해 약물질 사고 대응에 관한 연구입니다. 파일의 URL을 복사하여 프롬프트에 이 PDF 파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세요 라고 함께 입력해봤습니다. 역시나 해당 PDF를 잘 읽어드린 뒤 이렇게나 긴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요약해주는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어떤 결론까지 나왔는지 언급을 해줍니다. 다음은 제가 운영하는 사업의 웹사이트 URL을 복사한 뒤 이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와 함께 입력해봤습니다. 기다리면서 입력한 그대로의 URL인 메인 웹페이지만 읽어올지 아니면 여러 하위 도메인들을 포함한 정보를 읽어올지 궁금했는데 해당되는 메인 페이지의 정보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3PL과 4PL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확히 핵심만 짚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은 이미지 분석 기능입니다. 구글에서 광합성 작용을 검색한 뒤 나오는 이미지의 링크를 링크 리더가 분석할 수 있을까 싶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자체 링크를 복사한 뒤 이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하고 입력해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기능에 대해 소개할 때 광학문자 인식, OCR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올바르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싶어 다른 이미지의 URL을 복사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분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합니다. 혹시 이미지 내에 한국어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이번에는 포토신서시스로 검색해 다시 이미지 URL을 복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OCR 기능은 아직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이나 컨텐츠가 담겨있는 웹페이지의 분석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오픈AI의 공식 사이트에 있는 리서치 인덱스 부분에 있는 7월 6일자의 스크립트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URL을 복사하여 이 페이지에 대한 요약을 해주세요 하고 입력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주제의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려주며 꽤 긴 스크립트를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URL을 첨부하여 요약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8일 전 업로드된 챗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12가지 팁 영상 URL을 입력한 뒤 이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AI와 관련된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나 저는 챗GPT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반면 링크 리더는 다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다소 아쉽습니다. 사실 플러그인을 고르실 때 그리고 저도 알아보려고 할 때 플러그인 스토어에 파퓰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CR 기능과 유튜브 영상 관련 분석 쪽에 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외에 앞서 살펴봤던 분석 기능에서 놀라운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링크 리더가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